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Orchard 과수원입니다. 1인 이상 플레이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이고요. 각자 이 카드하고 주사위만 갖고 있으면 다인수 게임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성물을 보시면 여기 카드가 있고요.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요. 잘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18장인데 18장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랜덤으로 해서 9장만 사용합니다. 9장씩 두 번 플레이해서 따로따로 점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위. 자, 5개,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5개씩. 그 다음에 검정색. 검정색은 주사위가 아니어도 큐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따로 큐브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장의 카드를 잘 섞어서 9장의 카드만 따로 두고요. 그 중에 한 장을 펼쳐 둡니다. 각 카드에는 노란색 나무 두 그루, 보라색 두 그루, 빨간색 두 그루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치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들의 손에는 두 장 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턴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카드 두 장 중에 한 장을 내려놓으면 되는데요. 이미 내려져 있는 카드 중에 나무 한 그루 이상 겹치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나무가 겹치도록 놓으면은 열매가 열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빨간색, 자, 이렇게 겹쳐도 되고요. 이렇게 겹쳐도 되고요.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디에 겹쳐도 상관없는데 같은 나무가 이렇게 겹치게 된다면 지금 빨간색 나무가 이렇게 겹치죠? 겹치게 되면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첫 번째 겹치면 1이 열매 하나가 생기고요. 만약에 똑같은 위치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밀어서 겹친다라고 한다면 1이 아니라 3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었다. 여기 1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한번 겹치게 된다면 여기 겹치는 위치에 3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1, 2가 아니라 1,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주사위 3이 있는 곳에 또 겹친다. 그러면은 6이 됩니다. 1, 3, 6. 그 다음에 6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또 겹친다 라고 한다면 10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원래는 다른 주사위는 1, 3, 6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일반 주사위 쓰기 때문에 나무 토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더 겹치더라도 더 이상 숫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3, 60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그루라도 똑같은 곳을 겹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따로 놓거나 이렇게 따로 바깥쪽에 놓으시거나 할 수는 띄어 놓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똑같은 나무가 겹치게 되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나무가 겹쳐지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놓았는데 빨간색은 겹치는데 여기 노란색, 보라색은 겹치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는 주사위 1을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같은 나무가 아닌 경우에는 나무가 썩습니다. 썩은 열매가 생겨서 까만색 주사위나 까만색 이런 토큰 같은 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과일이 썩었어요. 그래서 여기 썩은 과일을 나타내는 거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토큰을 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요 카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겹쳐서 과일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 좋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카드를 놓지 못하거나 카드를 놓고 주사위를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놓을 주사위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게임을 끝마치시고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는 여기 주사위 눈 점수 다 합산하시면 되고요.
이 썩은 과일 하나당 마이너스 3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총 점수에서 마이너스 하시면 자신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는 9장을 전부 다 했을 때 5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하네요. 55점, 그 다음에 최소 25점 이상 해야 되고, 55점 이상 하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장 중에 9장 플레이해 보시고요. 남은 9장으로 또 한번 플레이해 보셔서 기록을 점점 높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해보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혼자서도 9장의 카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대신에 1, 3, 6, 10 이렇게 조그만 토큰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1, 3, 6, 10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면서 플레이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1인용 게임. 그 다음에 여럿이 할 때에는 여기 번호를 써서 똑같은 카드를 전부 다 해가면서 플레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한 세트씩 준비를 하시고, 첫 번째 플레이어가 한 장을 뽑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배치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점수를 누가 많이 내나 하는 게임으로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용 이상, 1인 풀 이상 할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고요. 아주 쉽게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과수원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